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문화 안녕하세요. 선후배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네, 다문화 선후배는요, 다문화 선배가 다문화 후배에게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생활 정보도 함께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베트남 출신 원지은 씨, 그리고 우즈베 출신 마리아 씨, 그리고 일본 출신 저 박향수가 나왔고요. 다들 10년 넘은 다문화 선배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회에 이어서 그 일, 직업에 관해서 막 뭐 우리 공통의 고민이죠. 외국에서 일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일한 경험이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 길어졌잖아요. 모국에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한국에서 뭐 지금 일하시면서 불편한 거, 불편한 점, 애로사항 그런 거 있으면. 불편한 점은 일단은 가면은 약간 제 일은 좀 그랬잖아요. 근로자하고 사업주 사이에 중간에 통역해주는 일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 많아요. 일단 사업주는 그 힘든 거, 외국인 고용하면서 뭐 말 안 통한다, 뭐 잘 따라 못한다, 너무 느리다, 막 이런 거 다 들어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 근로자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도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몸도 돼요. 안 따라주고 날씨도 그렇고 문화도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항상 뭐 하면 빨리빨리 그 말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 알아듣는데 빨리빨리 하면 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하는 것도 힘들어. 네,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네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또 더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큰 소리, 그러니까 욕부터 나아가는 거, 그거 힘든다고 하고. 그래서 그 사이 통역과 근로자 애로사항도 다 들어줘야 되고, 사업주 것도 다 들어주고. 그 둘 다 이해가 가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다 듣고 나서 중간 입장에도 해야 되잖아요. 공평하게 통역해야 되니까. 설명하고, 한국 문화 설명하고, 또 베트남 문화 다시 사업주한테 설명하고, 이해해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시간. 상황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 전기 회사에서 러시아 전기.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도 그 다섯 분이 왔는데, 네 명이 여자, 한 명 남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 이제 대접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뭐 식단도, 좋은 식단도 좋은 보여주고, 또 뭐, 견복궁 갔다가 뭐 독수궁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프로그램 하는데 그 여자분들이 그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고 쇼핑하고 싶어요. 화장품 사고 싶고. 근데 저는 또 제가 뭐 이렇게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왜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미안하니까. 거기 이제 다 돈도 맞아. 받고 회사에서 그렇게 다 짜놨는데 버스까지 다 있는데 그 저기 이렇게 코스가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얘기해, 우리 이거 독수건 안 봐도 돼, 우리 쇼핑 빨리 하자 그랬는데 일단 조금이라도 봅시다. 왜냐 한국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그 통역을 못하고 왜냐면 그 속상하실까봐 그냥 그분들한테 가면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가서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나중에 여기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음적으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갔어요. 결국 갔어요. 결국 가야죠. 가야죠. 제가 그 돈 받는 사람이 이쪽이죠. 이쪽 나라이죠. 맞네. 그래서 이렇게 고셔놓고 살짝만 보고 또 거기에서 이제 뭐 정말 재미없다고 이렇게 막 나오면 이제 좀 살짝은 이제 많이 피곤하셨다가 뭐 일단은 가주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피곤해서 그럴 때 통역이 진짜 조절하는 사람이 이제 중간에서 저는 진짜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근로자가 너무 뭔가 일은 하고 싶은데 일은 열심히 해야 하는데 몸이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여기는
뭐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막 그래요. 한 50kg 이상 들어야 된대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 너무 힘든데 그래서 사장님과 일단은 근로자 한국에 오려면은 사업주 일단은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못 가고 그래서 사업주가 그 명단 보고 선택해야 들어오시는 건데 그거는 계속 사업주한테 설명하는데 뭐 선택해 주고 데려온 건 너무 감사한데 열심히도 했어요. 근데 사업주는 근로자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로자한테 설명하는데 근로자는 자기 힘으로는 안 돼. 하고 싶은데도 힘이 안 돼. 안 아파. 돼. 계속 아파서 다른 데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업주는 아무 죽어도 안 보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일은 많고 사람은 많고. 할 사람은 없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1년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보내주는데 근로자도 아, 너무 안 된다고 1년까지 하면 자기는 그 뭐라나 몸이 망가진다고 망가지고 막 그래서 그래서 바로 보내달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 고민. 그래서 근로자한테는 일단은 뭐 고맙다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데려왔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최선 해보고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고 그때까지 해본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지금 당장은 나간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일단 데려왔는데 그러면 나중에 매트나한 대한 이미지도 안 좋다고 그게 설명해요. 그러면 사업주도 그러니까 일단은 열심히 해주면 잘해줄게 막 이래요. 일단은 마음 들어 하는데 건강 안 좋은 것도 사업주 알아요. 그래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없잖아요. 당장 할 사람은 없어서 그치. 일단은 데려오고 그런 기업들도 또 어려운 기업이죠. 영세 기업이니까 진짜로 여기는 인력 없고 그래서 해외 외국인 쓰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안 맞아서 중간에서 진짜 마음고생이 네, 심하겠다. 사업주한테도 일단은 그 지켜봐달라고 하고 일단은 근로자만 마음 떠나서 가고 싶은 거 아니고 일단은 하고 싶은데도 몸은 건강이 좀 약해서 그러는데 이해해달라고도 하고 네, 중간에서 언니는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불편한 거 이게 딱 생각나는 거 통역하다가 이런 고객 꼭 있어요. 갑자기 아재 개그 막 연발해. 그거 있잖아. 외국어로 통역 못 해요. 뭐 세종 대왕이 좋아했던 우유는 아야 어여 우유. 막 이렇게 그거 한국말 모르면 안 통하는 개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있어. 그런 정말 이제 기업의 세미나 같은 데서도 갑자기 막 웃기려고 근데 한국 고객 막 웃잖아요. 근데 일본 고객이 몰라. 내가 정말 아무리 재치를 발휘해도 이거 웃길 수가 없어. 내가 전혀 다른 개그를 해볼까 막 생각을 진짜 그럴 때 진짜 스피커들 그 통역 쓴다는 거 전제로 예고라도 해주시고 또 갑자기 삼행시를 불러. 삼행시를 어떻게 또 번역을 해. 한국어 뭐를 정말 그때 눈물 나요. 진짜 그러니까 아 근데 센스 있는 스피커들은 진짜로 이제 글로벌하게 통하는 예고를 해도 해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 보면 아, 진짜 진땀 나고 아 나 진짜 그 번역하는 기계처럼 생각하나 막 네, 속상 다 모든 거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 단추가 나라라도 막 그냥 그럴 때 조금 속상하죠. 저도 그 한 번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말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약간 그 뭐지 옛날 얘기 그 뭐죠 아 속담식으로 속담. 그렇게 던지면 제가 뭔지 아는데 그렇게 그대로 전달하면 재미도 없고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비슷한 속담을 찾아서 러시아 쪽으로 이제 완전 의미가 완전 달라요. 예를 들면 여기는 작은 고추가 맥다? 저는 갑자기 개 얘기를 해요. 근데 의미가 비슷해서. 맞아. 그 재치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게 이제 의미를, 그 상황에 맞는 거를 찾아서 이렇게 할 때. 네, 근데 맞죠. 처음에 그거 힘들어요. 힘들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한국 아저씨들이 속담 많이 쓰시잖아요. 속담이란 사자성어 엄청 많이 써요. 와, 그때 막 머리 막 쥐가 나요. 쥐가 나요. 그래서, 진짜 저 심했던 거는, 침소봉대라는 사자성어가 있어. 바늘침, 바늘같이 작은 거를 봉처럼 크게 확장해서 말한다. 막 그런 뜻인데, 그 아저씨가, 한자잖아요. 침소봉대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원래 속담은요, 침대에서는 봉이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막 이런 이상한, 몰라도 돼요. 야한. 그걸 진짜, 음도 어렵, 음을 모르면 얘기 못하고 또,
그 내용을 어떻게 외국에서 온 손님은 그 진짜 막 지금 땀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성어 나오면 일단 긴장해야 돼. 그 지금도 집에 있죠. 화장실에 사자성어 그 있어, 사전. 왜냐면 또 나이 들어서 잊어버려. 그냥 음식 이름하고 저는 제일 힘든 거는 그 생선 이름, 야채 이름, 그리고 사자성어, 속담 이런 거는 항상 그 계속 공부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다 같이 회식하면서 통역을 하면서 그 눈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야한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한 사람이 한 명이 아 내가 뭐 그 결혼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나 속도 위반해서 결혼하게 됐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저는 이 속도 위반은 진짜 이렇게 가면서 속도 위반을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다 웃어. 근데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통역했는데 저도 이렇게 뭐 빨리 운전하다가 빨리 갔다가 이렇게 와이프를 만났나 봐요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안 웃어요. 아, 그래서 그럼 갔다가 뭐 이렇게 사고 나서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듣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 애기가 생겼다고 뭐 그런 식으로 그때 이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말 그런 그 재미있는 말들을 좀 많이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느꼈어요. 이게 배워야 될 게 끝이 없더라고. 저는 만약에 그 이상한 말과 특히 사투리 있잖아요. 아, 사투리. 그러니까 일방은 그냥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사투리 갑자기 그냥 또 그 불만 얘기할 때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은 끊지 못해요. 근데 근로자 계속 옆에서 그 사장님이 뭐라는 거야? 막 계속 물어봐요. 근데 잘려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안 돼요. 중간에. 그래서 그 사장님 계속 얘기하고 흥분하시고 또 안 끊으시고 중간에 근데 저는 얘기 못해요. 근데 옆에 그 같이 가신 분한테 일단은 끊어달라고 해요. 이 근로자가 너무 궁금한데 설명해줘야 된다고. 또 어떨 때는 근로자 할 말도 많은 거예요. 자기 불만도 있고 막 그러면 얘기하면 사장이 말 못하게 해요. 자기 또 할 말 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말을 해요. 일단은 다 듣고 난 다음에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불만 있거나 아니면 뭐 자기 다른 생각 있거나 의견 그때 얘기해 달라고. 중간 잡고 이쪽도 듣고 이쪽도 듣고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동시에 하니까 그때 제가 다른 그러니까 같이 가신 분한테 끊어 달라고 하고 그 말은 이해 안 되면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저 이해 안 된다고. 그럼 번역 일 하면서 오해한 적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장님 뭐 막 소리 지르고 중간에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사장님이 착하게 해서 막 왜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은 특히 한국은 목소리가 높잖아요. 목소리 크고 막 그런데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죠. 자기한테. 해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이쪽으로 일단, 가야 되는데 네네네, 갑자기 맞아. 이렇게 막 말을 하다 보면 빨리 못하게 통역사한테 화를 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빨리 해 어떨 때는 뭐 욕하고 막 그럴 때는 바로 전달하라고. 근데 그 말은 전달할 수 없다고 해요 저는. 일단은 그 말은 특히 제일 어려운 거는 사업주들이 근로자한테 일단은 불만 많이 있잖아. 그러면 다른 데 안 보내준다. 너 나라 가라 막 이래요. 네 나라 가라. 아니 다른 나라야.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이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 일단은 그 법이 일단 3년 처음에 들어오면 3년이면 그 세 번은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사유가 있어야 되고 사유가 있어야 일단은 뭐 사업주가 월급 안 주거나 때리거나 폭행 뭐 그런 거 사유 있어요. 사유 안 되면은 근로자가 자기 의안 자기 규칙 있잖아요. 다른 데 가고 싶은데 그러면 잘 말씀드리면은 협의로 나갈 수 있는데 근데 너무 그러니까 특히 제가 심하게 들은 거는 네 나라 가라고. 그 말은 진짜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통역하기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 만약에 그 여기 안 절대 안 보내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얘기는 안 해요 저는. 일단은 절대로 안 보내주니까 일단은 열심 더 해보고 일단은 어느 정도 다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단순 통역이 아니야. 진짜로 제 친구가
또 그런 통역을 하는데 주로 경찰서에서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물어보는 이유가 그 친구가 항상 그 통역하다가 하다 보면 그 잡히는 사람 뭐 우즈벡 사람이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다 우즈벡어 쓰니까 그 친구가 우즈벡어 해요. 근데 어떨 때 한 번씩 뭐 그 잘못된 사람이 그 친구 보고 너 통역 제대로 잘해? 안 그러면 너 나한테 죽어. 아, 협박 막 그런 거예요? 너 제대로 해? 내가 다 지켜봐. 나 너 이름 알아 기억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 그러니까 통역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화를 그 통역사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아, 이거 힘들죠. 그렇구나. 또 이제 한국 기업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랑 같이 일하잖아요. 마리아스도 방송, 여기도 공단. 그러면 이제 뭐 상하 관계라든지 뭐 그런 거 힘들지 않나요? 뭐 회식도 많고 상하 관계도 많고 막 그런 거. 저는 특히 운이 좋아서 그런지 아직은 그런 경험은 못 봤거든요. 대부분 다 잘해주셔요. 잘해주시고 또 막내다 보니까 많이 챙겨주세요. 아직 뭐 차별 있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어요. 근데 그 근로자들 많이 알아요. 베트남 친구도 많이 알고 근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일은 진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일도 많고 네, 그 우대 못 받은 거예요. 아, 월급 특히 월급 차별 그리고 무시하고 항상 반말하고 뭐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 근데 약간 좀 군대식으로 막 근데 어떨 때는 예쁠 때도 막 내 새끼 막 이러잖아요. 내 강아지 막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새끼라고 하냐고 막 저 새끼 막 이래요. 진짜.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웃길 말로는 베트남도 그런 말이 있다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 아니면 화날 때는 욕이 되지만 그러니까 진짜 친한 사람한테 쓰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해요. 진짜 뭐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는 해요. 저는 한국 기업 큰 기업에서 일해서 정말 느낀 건 정말 군대 문화 같은 상하가 정말 세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회장님 움직이면 밑에 뭐 한 10명은 움직이죠. 미리 움직이고 뭐 해외 출장 갈 때는 그 회장님 식사하기 전에 양파를 꼭 드셔야 돼. 그러면 모든 식당에 그 양파까지 다 준비해서 다 갖춰놓고 있고 막 그런 거 많이 봐서 정말로 그 모시는 문화가 장난 아니라는 거 많이 느꼈고 또 이제 그 상사 눈치 같은 것도 일본도 보는데 저는 한국이 더 이제 편안하게 일하는 처음에 한국 기업 들어갔을 때 되게 한국이 더 일본보다 그 편한 줄 알았어. 조금 느슨한 줄 알았어요. 아래 위간. 근데 아니더라고. 진짜 그 눈치도 많이 보고 퇴근도 절대로 상사보다 먼저 나 일본에서 딱 내일 끝나면 갔어. 난 또 그 뭐지? 언론 쪽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웠는지 몰라도 근데 여기서는 못 가더라고. 회장님 코트 입혀드리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안녕히 가세요 막 이렇게 그래. 진짜 진짜 그런 거. 그래서 뭐 남편 봐도 그렇고 일 끝나도 윗사람 안 가면 절대 집에 안 오잖아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이제 기업에서 일하는데 보면 시간 너무 길어. 진짜 이제 아침 7시에 아파트 앞에 회사 버스가 와. 그럼 무슨 단체로 뭐 끌려가듯이 막 가요. 근데 저녁 7시면 12시간 이후 저녁 7시에 온 적이 없어요. 진짜 일주일에 월화수목 금중에 4번 회식인 것 같아. 아이고. 그리고 안 갈 수도 없고. 애들 10시 자기 전에 오는 일 진짜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런 거 보면. 근데 그거 오버타임 안 나오죠. 오버타임 나와. 근데 그게 또 회식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일단 나오고 또 거기 회식도 뭐 못 빠져. 그런 거. 마리아 회식 많이 해봤겠다. 저는 회식은 방송이니까 좋아요. 좋아해? 네, 저는 그 술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뭐 단점, 뭐 장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실수도 하는 사람한테 뭐 야단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하지 말십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재미로 하는데 근데 제가 그 반선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지켜봤어요. 그 사람 레벨 차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약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 계단 밑에 있으면 막 무시단을 당하고 너무 그것도 저도 몸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몸으로도 느꼈어요. 그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뭐 광고에 찍으면 거기 얼굴도 다 나오고 저는 막 이렇게 추울 때 막 이렇게 이불도 덮이고 막 이렇게 그 히터도 갖다 주고 뭐 그 힐 이렇게 뭐 불편하니까 뭐 이렇게 막 슬리퍼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쉬세요 쉬세요 뭐 고생하셨어요 뭐 힘드세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있으면 근데 되게 대접을 많이 받아요 근데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나가면 거의 물 한 잔도 안 줘요. 진짜로. 진짜로. 너무 그거 뭐 밥은 건년 물 한 잔도 안 줘요. 화장실 너무 급할 때 그때는 1분만 막 갔다가 이렇게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 그러니까 어느 포지션에 있냐에 따라서 대우가 너무 달라. 같은 드라마도 같은 드라마도 제가 같은 감독님이 한 번 드라마 찍을 때 제가 역할을 받았어요. 그 거기 이제 대사도 있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드라마 나오는 사람이고 거기는 막 그 더우니까 거기 감독님이 야 마리아 매니저 빨리 그 마리아 그 저기 그 햇빛이니까 빨리 우산 갖다줘 뭐 저 매니저를 혼났겠어요. 왜 마리아를 이렇게 하니까. 근데 거기는 대접을 많이 받고 나중에 다른 드라마에 제가 거기 이제 역할을 있는 외국인들이 없었어요. 그냥 길거리 외국인 지나가는 것처럼 엑스트라 같은 감독님이 야 외국인 왜 이렇게 못해 막 어쩌고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방송계는 진짜 그 출연자 너무 많이 우리 그 작가들도 작가들도 그 한국인끼리도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도 막내 작가가 막 다 다 받아들이고 막 감독님이 막 야 비 왜 와 막 막내 작가가 비가 왜 와 아 죄송합니다 이래요 아니 그 작가한테 이거 달려 있지는 않지만 왜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거기도 그거만 아니라 메이크업 하는 언니들도 그래요 아 상하가 있어 예 머리 하는 언니들 뭐 그 저기 이거 그 뭐죠 캐스트미얼 그 언니들도 다 이거 레벨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오래 하는 사람보다 또 나이도 많지만 그래도 뭐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높으니까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왜 이거 안 가져왔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근데 똑같아지면 갑자기 좋아요 어때 그런 거 좀 안타깝 좀 지켜보게 제가 외국인 입장으로서 너무 이렇게 약간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거는 우즈벡보다 심해요. 우즈벡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우즈벡이 일단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낮춰주지는 않아요. 공개적으로 뭐, 하니까. 뭐 이렇게 할 말 있으면 불러서 막 거기서 이제 욕하든 뭐 이렇게 막 때리든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못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야 마이크 왜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마이크 바로. 어디서 야 초면 뭐야 막 이렇게 야단쳐 너 왜 뭐 일하러 와서 집에 가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거기서도 아 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서도 나도 불편해요 나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도 미용실 가서 그런 적 있어.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내 머리 해주는 언니가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 제자 같은 신입을 너무 심하게 해. 그 나한테도 들려 그게. 그러니까 내가 릴렉스를 내가 릴렉스를 못 하고 그 언니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다룰까. 그거 화나는 거야 나중에는 좀. 전혀 그 머리 하는 내내 이 사람 인간이 못됐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그 상하 관계가 꼭 비슷해요 베트남도 똑같아요 상하가 그리고 같은 레벨인데도 자기 먼저 들어갔으면 큰 소리 쳐요 또 똑같은 같은데도 그러니까 저 베트남에서도 그 통계일 말고 다른 거 조금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일찍 그러니까 똑같이 알려주는 대로 했는데도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제대로 한 거 맞아? 막 이래요 그거는 베트남에서 당했어요 근데 또 천천히 너무 꼼꼼하게 하면 왜 이렇게 느리냐고 아 베트남 사람들이 말을 되게 직설적으로 하구나 바로 그래서 좀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그래도 한국에서는 다행히 그런 경우는 당하지 않아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일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너무 심해서 그럴 수밖에
게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너무 이렇게 소중해서. 그렇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 더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좀 올라가면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야, 진짜로 이렇게 너가 못돼서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건 좀 심하게 하니까 맞아. 부드럽게 했으면 나는 화장품 회사에 있었잖아요. 아우 여자들의 불꽃 튀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돼요. 무서울 것 같아요. 모자들 세상이잖아 화장품 회사. 뭐 그러니까 뭔가 뭘 잘해도 뒷담 같은 거 하고 뭐 진짜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요 진짜. 그 쌤이라 그러나 젤라시 그런 것도 막 뒤에서 표현 많이 하고 걔는 누구 줄로 들어왔어? 실력이 없는 막 그런 얘기 막 낙하산 라카룸에 가서 설거지 할 때 막 들리고 이빨 닦으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앞에서는 절대로 막 화려하고 우아하지만 뭐 뒤에서 그 여자들 세상이니까. 오, 막 저는 이제 외국에서 왔으니까 저한테는 다 너무 잘해줬는데 그 한국 그 여직원들끼리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원래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가? 조용하면서 우즈벡 여자들도 그렇고 일본 여자들 그럴 거예요. 맞아. 그 여자들이 막 옆에서 웃으면서 완전 너무 예뻐요. 아, 그래. 뭐야 이거 원피스 뭐야 이거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여자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싫어요. 아니 회식 같은 거 가면 뭐 술도 잘 먹고 그래요? 아니요 저는 원래 술은 아예 못 마셨거든요. 근데 나가면 일단은 막내였거든요. 그때 첫 막내. 회식 나갈 때. 근데 거기 저는 술 못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애기도 있고 막 그러면은 그래서 거절은 해요. 근데 거기 상관 그러니까 차장님이었거든요. 안 돼. 여기 한국이니까 해야 돼, 막 이래요. 조금만이라도 마셔, 이러신 거. 그래서, 결국 마셨어요. 근데. 뭐, 소주? 네, 소주 마셨죠, 처음에. 근데, 딱 마시고 나서, 너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막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일단은 마셔야 된다고. 근데 그래도 마셨어요. 또 막내니까 뭐 하면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다 수저 다 갖다 놓고 물 다 따르고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니는 잘 마셔요? 아니 저도 잘 못 먹고 잘 먹게 생겼는데 진짜 잘 못 먹고 회식은 경험이 가죠. 많죠. 간 경험은 많은데 잘 안 먹어 일부러. 그리고 또 뭐 회식이 무르익으면 무슨 탁 해서 딱 섞으면 거 뭐야 그거 단짠주 저것도 맛있는데 난 너무 신기했어. 맨 처음에 그거 봤을 때 이게 뭐야 막 그거 대기업에 뭐 높으신 분들도 즐겨 하시더라고. 막 무르익으면 막 하고 막 맥주에다가 써줘.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통역사로 갔을 때는 안 먹고 안 마셔요. 전역사로 안 돼. 그래도 마시라고 하는데. 맞아, 마시라고 해. 마시라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만, 그러니까 짠만 하고 그냥 입만 대고는 안 마신다고. 그리고 해요. 일단 제 것도 상을 이렇게 뭐 차려 주셔도 진짜 그게 안 넘어가 소화가 안 돼. 막 말이 나오면 꿀꺽하고 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이제 손을 안 대고 그냥. 하기로 했어요. 저는 회식할 때 잘 먹어요. 근데 그 통역할 때는 못 먹어요. 항상 배고파요. 배고파. 소리가 나요. 진짜 배고파. 막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말해요. 얘기하고 내 거 항상 뭐 맛있는 비싼 스테이크가 항상 막 이렇게 잘라놓기만 해요. 아 맞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려고 했는데도 저는요. 일단 저는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을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면은 얼른 먹어요. 막 얼른 먹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얼른 먹고 또 얼른 삼키고 또 들어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계속 다 기다리면은 못 먹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이래요. 뭐 할 얘기 있으면 딱 이렇게 아 마리아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싶어.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어떻게 먹어요? 그냥 그래 저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 못 먹어요. 맞아요. 말 서로 말할 때도 듣기만 하면 안 돼. 급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번역이나 통역으로 같이 있으면 진짜 배고프더라고. 배고파요. 막 체중이 1.5kg 빠지더라고 집에 가서. 거기에다가 제주도 가면 막 뭐 낙
있지. 아, 맞아, 맞아. 그 좋은 복 많이 비싼 거는 나오는데 내가 남편이랑 과연 그거 먹을 수 있을까? 좀 더 그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이거 그 뭐 4인분이 뭐 20만 원짜리 그거를 너무 먹고 싶은데 그 러시아 사람들이 이거 안 먹고 왜냐면 그거는 익숙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조금 먹어보고 입맛이 안 맞으면 계속 얘기만 해요. 나는 이것만 바라보면 선역하고 이러면 침만 흘리면 선역하고 배가 좀 많이 안 먹구나. 근데 그때 만약에 그분이 좀 언니 챙겨주고 그러면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많이 봤거든요. 끝나면은 얼른 먹어 이제 안 해도 돼 막 이런 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 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끝나면 근데 먹어. 근데 그런 분이 막 이렇게 챙기려고 없어. 했는데도 갑자기 할 말이 있어요. 물어봐요. 러시아 사람들한테 또 불러 나가. 고마워 할 마음으로 고마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얄미워져요. 그 사람이 왜 먹으라고 했는데 말. 그러니까 먹는 거 포기해야 돼. 먹는 건 정말. 그래서 턴역하러 가면 아침에 많이 먹. 아침에 네, 맞아. 그리고 물이라도 항상 챙겨가야 돼. 맞아. 네. 빨대로 쪽쪽 못 빨고. 네. 네. 이동하면서 얼른 먹어야 돼. 맞아, 맞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뭐 지금 하시는 일들이 뭐 다양한데 뭐 사회적 인식, 뭐 손님들, 뭐 자기 어떻게 보나 뭐 그런 거 의식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약간 좀 그 저를 많이 알아봐요, 사람들이. 많이 예뻐하고 그것도 있지만 약간 좀 어색할 때도 있어요. 어색할 때? 네. 예를 들면 그 시골에 시어머니랑 사우나 갔어요. 사우나. 가는데 옷 다 벗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텔레비에서 봤어요. 마리아 씨 맞죠? 어머? 아니 제가 서 있는데 저는 만약에 혼자 있으면 아니요 아니요 하고 근데 어머니가 맞아 맞아 텔레비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머?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생겼구나 옷 다 벗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찜찜한 사람 너무 좋아하잖아 좋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많이 갔네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막 시장 보러 가면 막 그냥 모자 쓰고 트레이닝 입을 때 많잖아요 근데 지나간 사람이 갑자기 마리아 씨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 너무 이거 민망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저 그분이랑 많이 닮았다고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너무 화장 지우면 안 이뻐요 실망하실까 아니 그래도 그거 뭐 유명하다는 증거잖아요 좋다 오디션 열심히 보시고 큰 거 하나 잡으셔야겠다 네. 저는 뭐 일단은 다 좋아하신 것 같아요. 일단 직업 그 자체가 좋아하신 것 같아요. 뭐 딱 얘기하면 통역이면 항상 택시 타고 가면은 무슨 일 하냐고. 왜냐면 저 한국말 하고 일단은 전화 오면 베트남어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그러면 베트남에서 왔다면 티 안 난다고 해요. 그러면 저 일을 하는데 직장 다니 그러면 무슨 일 하냐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통역이라고 하면은 좋은 직업이다 막 이래요. 진짜 좋은 맞아. 직업이라고 근데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맞아. 좋은 것 같아요.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통역 같은 거 왜 화려해 보이는데 제가 하나 보면 진짜 느끼는 게 물 밑에서 내가 노력하는 게 80%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20%인 것 같아. 진짜 이거 화려하지도 않고 막 번역도 그렇잖아요. 막 집에서 출근이 있고 말하죠. 맞아. 그게 사람들 막 번역하고 통역 간다 그러면 막 되게 화려하게. 근데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정말 맞아요. 많고. 그 혼자 이제 외롭게 하는 작업 시간이 무대에 나가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보고 막 쉬운 줄 알고 막 근데 노력하는 그 시간이 참 노력을 해야 돼요.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맞아. 많이 해야 돼요. 일단 딱 보고 통역인이다 그러면 되게 좋게 봐주지만 일단은 나한테도 힘든 것도 많잖아요. 애로사항 같은 것도 많고 뭐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외국에서 우즈벡에서 온 다른 다문화 친구들은 뭐 어떤 직업 갖고 싶어해요? 마리아 같은 뭐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뭐 젊은 애들은 일단은 그거 재미있다고 해요. 방송적. 왜냐면 자기 나라에서
그거를 이제 일단 배우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출연을 시켜요. 거기도 뭐 대학교도 있고 연예인 대학교 이제 엑스트라도 거기 이제 대학교 나온 사람부터 시켜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거기다가 그 한국말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연에 나가면 한 면이라도 러시아어 쓰는 사람 있고 뭐 우즈베고 아니면 영어로 그렇게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힘들지도 않고 그거는 많이 좋아해요. 외국인들이 힘들지도 않고 그 공장 가서 일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일당이는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경쟁이 좀 있어요? 엄청 심해요. 어머 진짜? 엄청 심해. 그러니까 제가 어디 신고를 그 떨어질 때가 엄청 많아요. 경제도 많고 또 거기에다가 또 비슷한 이미지도 많잖아요. 저희 비슷한 이미지? 맞아, 비슷한 맞아. 이미지. 그리고 금발의 외국인 금발의 뭐 이렇게 그 비슷한 얼굴도 많아요. 외국인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누구 매니저랑 더 잘 지내는지 그거 따라서 아, 인맥 그거, 중요하지 인맥. 그거를 이제 뭐 먼저 집어넣고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요즘 그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젊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누가 저를 쓰겠어요? 당연히 젊은 애를 뭐 주름 없이 저는 이제 아니 주름 없어. 아니 왜냐하면 그 초면이 되게 중요해요. 젊은 여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초면 이렇게 대충 해도 예쁘게 맞아.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막 돌아올 때마다 조면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왜냐면 여기저기 주름도 있고 막 얼굴도 약간 좀 늘어나주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젊은 사람을 일단 우선으로 진짜? 네. 거기도 쉽지가 않구나. 쉽지 않아요. 일따기가 제가 또 한 5년 있다가 아마 이제 그냥 대통령의 와이프 아니면 뭐 그런 아줌마 역할만 아줌마 그거 공략하면 되겠네. 아줌마 근데 역할은. 그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아쉬워요. 지금은 아직 일이 만만해. 네, 지금은 아직도 막 20대 30대 필요하면 저는 20대도 가요. 화장 이렇게 매니저도 그래요. 마리아 20대야 막 화장 이렇게 막 예쁘게 해요. 좀 젊게 머리도 묶어놓고 좀 젊어 보이고 다음 주 20대로 와봐요. 네. 뭐 어떨 때는 뭐 30대 필요하면 그럼 제가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근데 5년 후에 저는 40대만 들어갈 괜찮아. 수 있는 5년 뒤는 괜찮아. 10년 뒤는 몰라. 수술해. 아니 립칭 수술해. 쉽지가 않구나. 노력을 해야 되구나. 여기도 네. 그 몸매 관리도 하고 몸매 관리도 하고 피부도 하고 머리도 막 머리도 이렇게 기르면서 일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머리 다 상해서 다 잘랐는데 그것도 뭐 매니저한테도 뭐라고 해 들었어요. 왜 머리 잘랐냐고. 왜 머리 잘랐냐고. 그러니까 그거 봐. 이 쉬워 보이는데 노력이 엄청나게 물밑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네. 언니는 제일 중요한 거 외모 관리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거기다가 사람들도 밖에서 알아보니까. 근데 얼마 전에 추석 전에 아이들이 소갈비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희 아이 셋이잖아요. 셋이야 네. 진짜. 시장 갔는데 그 소갈비 달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할머니가 뭐 수입산 줄까요? 뭐 그 한국산 줄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애기 셋이라서 당연히 수입산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진리비 나오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한국산 줘야지 막 이렇게 이렇게 한국산을 줘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제가 진리비 나오는데 저 이제 부끄러워요. 아니요 수입산 주세요. 부끄러워요. 네 항상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허영씨 그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비싸지. 하나 너무 비싸. 한 3배 비싸잖아요. 2만원씩 살라고 했는데 갑자기 8만원 달래요. 진짜 힘들네. 그럴 때 진짜 그리고 깎아주세요도 깎아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그 우리 시장 제가 자주 가요. 거기도 시장에서 거기도 촬영을 했어요. 거기 시장 하는 사람들을 다 알아요 저를. 아 언니 이거 깎아주세요. 에이 젤리비 나오잖아. 돈 많이 벌잖아 이래요. 이미지. 네, 이미지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 이미지가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만약 저 같으면 그냥 애 셋이잖아요. 애쇼모리면서 아니 혼자 있을 때 다른 혼자... 관광객 그 다른 사람들 좀 그런 우리 대사를 안 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아 셋이잖아요. 남편도 힘들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옆에 사람들이 막 텔레비 나와서 막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 네, 많이 주세요. 잘난 척.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제 직업 갖고 싶어하는 친구가 많아요. 아 비슷한 직업을.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저한테도 한 3, 4명 연락 왔어요. 일단은 언니처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해야. 제가 뭐 잘한 것도 아닌데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로 주로 투자하고 배우고 그러면 된다고. 일단은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 친구들한테. 일단 뭐 똑같이 한국어하고 베트남어 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한국어는 잘해야 된다고 그치. 해요. 한국어는 열심히 배우고 뭐 시험 베트남어도 잘해야 돼요. 맞아. 방금 까먹어요. 가끔씩 전달이 안 돼요. 한국말이 뭔지 아는데 안 돼요. 진짜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친구도 많이 만나보고 그 시대 뭐 나오는 기사들이나 뭐 소식 같은 것도 많이 알아듣고 일단은 배워야 돼요. 한국어 배우고 그 관련 내용, 네 그렇지. 관련 내용 다. 맞아. 그래서 저도 일본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에서 일하려다 보니까 직업이 한정되더라고. 그래서 일본어 교사 제일 많고 근데 이제 요즘에 일본어 인기가 없어요. 한국에서 중국어가 더 인기가 많아가지고 영어 다음에 그래서 이 수요는 많이 줄었고 이제 통역이나 번역을 하다 보면 너무 전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 좌절하고 막 근데 이제 뭐 패션 좋아해서 그 한국에서 옷가게에서 뭐 옷을 팔고 싶어도 그건 또 너무 이제 일이 너무 힘들고 길고 이제 일당도 너무 작은 거예요. 일본에 비하면 똑같은 일.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 많아요. 근데 이제 통역을 예를 들어 통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진짜 내 분야 갖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진짜 분야 많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이것만은 내가 아니면 못해 하는 정도의 뭔가 전문 분야를 몇 개 갖고 있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 그 바둑 대회 무슨 국제 바둑 대회 그 통역 아니 해달라고 했는데 나 안 했어. 왜냐면 그거 나 몰라. 바둑대회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맞아.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 또 노트 만들어가지고 전문 용어 쫙 정리해서 머리 놓고 가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후배한테 그런 거 좋아하게 생긴 후배한테 또 주고 막 그러니까 얘는 또 그래서 재미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바둑 쪽으로 자기는 깊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료면 의료, 관광이면 관광, 뭐 전기면 전기 막 그런 식으로 단순 통역이라도 내 분야 갖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분야가 일단은 전문 쪽에 전문 용어 같은 거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일단 내가 할 수 있으면 일단은 해보는 그거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해보고 다양하게 일단은 해보고 그 중에 네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부르면 가요. 경찰 부르면 가요. 법원 부르면 가요. 다 가요. 그렇지만 일단은 준비 미리 만약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연락 오면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건인지 물어봐요. 그러면 메일로 대부분 메일로 보내요. 네네, 보내고 일단 만약에 법원 같은 경우는 재판이잖아요. 한 10분이면 끝나니까 그 내용 공소장도 다 미리 확인하고 내용 모르면은 그 시작하기 전에 일단 물어보고 네, 일단은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는 거 그거 좋은 그러니까 중요한 그 준비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내 것도 해보고 이제 나한테만 맞는 거. 맞아. 나한테 맞는 게 있어. 나 옛날에 그 사용 설명서 많이 했어. 근데 지금 죽어도 못해. 가전 제품의 사용 설명서 있잖아. 나 돈 아무리 줘도 그거 지금 머리 아파서 못 하거든요. 왜 가습기 사용 설명서 막 밥솥 번역 어려워. 그런 것도 해달라고 딱 이거 길 언제고 딱 얼마. 근데 돈 많이 줘도 지금 그거 못 하겠어. 내가 재미가 없어. 그죠. 일단은 나한테 내가 재밌어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야 오래가. 힘들어도 할 수 있어. 체력도 기력도 많이 딸리고 또 내 관심이 거기 있어야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오래 할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분야 그거 만나는 거 참 중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 단순하게 말을 너무 잘한다 통역해봐라 못해요. 일단 그치. 내가 진짜 좋아하고 투자 많이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같은 그러니까 경찰서 통역인 같은 통역인데 경찰서에 연락 오면은 새벽 막
밤 다 가요. 진짜. 섹시하고? 네, 일단은 부르면 얼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가. 일단 받고, 일단은 필요하니까 그 시간에 나를 부른 거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안 부르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불만 가지지 말고, 왜 이 시간에 부르냐고 하지 말고, 일단은. 부르면 감사하다고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지. 그래서 맞아. 계속 한번 해주면 그 다음에 그분 계속 연락 와요. 믿음이 돼서. 있으면 믿음이. 계속 연락 오고. 아. 그래서 한 새벽 나간 것도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아 진짜. 그래서 성실하다. 성실함. 그거 참 좋아요. 중요한 것 같아. 성실함 맞아. 그냥 언어 잘하는 네, 거 가지고는 안 돼. 인맥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믿음 중요하고 이 사람 사람적으로 참 괜찮다. 막 그렇게. 느끼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아유, 맞아요. 그렇구나. 아이들은 엄마 일하는 모습. 아 맞다. 그 좋아하겠다. 애들도 큰애가 엄마처럼 되고 싶대요. 어머, 진짜? 통역원 되고 싶다고. 되고 싶다고. 그래서 언어도 베트남어 배워요. 배우는데 아직 얘는 글씨 못해요. 근데 엄마가 여기가 항상 나가면 어떨 때 행사가 있을 때 애들 데려가요. 그럼 행사 거의 베트남 근로자도 다 되게 많고 축제는 그러니까 통역하는 거 안내하고 그런데 그럼 애가 옆에 보는 거 엄마 너무 멋있다고 근데 실제로는 하는 거 없는데 그래도 멋있다고 하는 거야. 언니가 이 사람 어려운데 못 알아듣는데 엄마가 알려주잖아. 그래서 멋있대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네. 교육이다. 현장 학습. 네, 대부분 저 데려가요. 가능하면. 그래서 통역사 되고 현장도 데려가고. 진짜 재산이다. 그래서 잘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또 바뀌었어요. 변호사로 가고 싶대요. 조금 한국적이네. 변호사. 네, 변호사로 가고 싶대요. 마리아 씨 애기는 엄마 보고 막 자기도 뭐 방송 그런 거 하고 싶대요. 하고 싶대요. 진짜? 특히 셋째가 제가 그 드라마 엑스트라로 막 지나가기만 해도 얘가 막 학교 가서 우리 엄마가 텔레비 나오는 사람이야 막 지금은 3학년이지만 1학년 때까지 그 어리잖아요. 너리터가서 그냥 얘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엄마가 텔레비 나온 사람이에요 막 되게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기도 좋지. 하고 싶고 둘째 아들도 무조건 커서 가수 아니면 뭐 탤런트 하고 싶다고 얘 끼도 많고 그 엄마처럼 텔레비 나가고 싶다고 엄마처럼 돈 많이 벌고 싶다고 딱 엄마처럼 벌면 안 돼. 엄마보다 또 100배 더 벌어야지 1000배 엄마처럼 벌면 큰일 나. 그렇구나. 애기도 일단은 자기 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선택하면 되니까 그게 달라요? 그 저기 베트남이나 뭐 오신 나라에서 그 선호 직업 같은 게 달라요? 여기는 예를 들어 여자들 선생님 되게 높잖아요 지위가.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선생님 별로 인기 없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그런 선생님이요. 선생님, 인기 많구나. 네, 선생님 의사 비슷해요 한국하고. 일본은요 매년 4월쯤인가 그 초등학교 1학년한테 앙케이트를 해가지고 최고 인기 직업 1위 막 발표나요. 그 되게 재밌어 그거 나라별로 특징세. 일본은 이제 19년 연속 여자 아이들 1등이 뭔지 알아요? 파티시에 빵집 케이크집. 그게 1등이 19년 연속. 그게 나는 되게 일본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자애는 그 스포츠 선수 아니면 경찰관 아니면 운전기사. 이게 계속 이 상이 뭔가 달라요. 근데 물론 한국은 뭐지 뭐 의사 변호사 뭐 의사, 네. 아무래도 사가 들어가는 거 맞아. 우즈벡은 그 우주인이 되고 싶다고 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남자 우주인? 아이들이 우주에 가서 뭐 좀 뭔데요? 우주 비행사 우주 비행사 우주 약간 그런 거 우주에 가서 과학자 대부분 남자 아이들은 여자들은 대부분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그 요리사 되고 싶다고 맞아 한국 아이들도 요리사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도 파티시에 그런 거 요즘에 많더라고. 요즘에 막 급상승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이들 인기 직업 유튜버. 유튜버래요. 일본도 한국도 유튜버가 급상승. 큰일 났어. 그걸로 왜 돈 버는 아이들 있잖아요. 막 그쵸. 재밌게 해가지고. BJ나 뭐 그런 거. 그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 좋아하는 거 선택하고 그쪽으로 집중해서 하면은 성공할 것 같아요. 그쵸. 행복하게 일만 하면. 진짜요. 그리고 그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새로운 다문화 후배들한테도 좋은 본이 돼서 보여주고 우리도 아직까지 발전을 해야 되지만
열심히 살아가 봐요. 여기서 네. 우리가 뭐 여기가 고향이니까 이제 제2의 네, 고향이고 고향. 아이들의 네. 나라고 뭐 아이들. 반은 우리나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네, 우리 보고 또 힘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어야죠. 그렇죠. 맞아. 맞아. 우리가 멋있어요. 저 한국 아줌마이잖아요. 네. 아유. 야, 네. 직업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수다떤 것 같아요. 에이. 에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 다문화 후배들께서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참 우리도 기쁩니다. 네. 오늘은 이만 다문화 선후배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어요. 수다, 폭풍 수다, 폭풍 수다. 다 여자들이니까 호흡이 맞아요. 맞아. 호흡이 맞나 봐요. 없네, 동네 아줌마들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 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TV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이쪽, 배나TV 구독하기는 이쪽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